오케이, 티와니 오늘은 C의 6이네요. C의 6에서는 뭐 어떤 거 배웠나요? 기분을 묻고 답하는 거 배웠네요.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안 보셨나? 너는 행복하니? 라는 표현인데요. 너는 행복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Happy. 너는 행복하니? 라고 묻는 말, 문장.뭐라고요? Are you happy? 이럽니까? 응. Are you happy? 아, 좋죠. Are you happy는 뭔데? Are you happy는? 뭐라고요? Are you happy? Are you happy?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happy의 뜻은 일단 뭐예요? happy. 행복한? 그렇죠. 이런 뜻을 가진 말을 갖고 있으면 무슨 시라고요? 어떤 시? 하다십니까? 어떤 시? 어떠십니까? 어떤 시? 행복한 사람 이런 말 만들 수 있죠. 그럼 어떤 사람이래요?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행복한 사람이래죠, 그쵸? 그래서 행복한 이런 뜻을 갖고 있으면 무슨 시다? 어떤? 어떤 시예요?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지금 쓰는 거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You are happy. You're happy죠. You're happy. 이건 무슨 뜻일까요? You're happy. 이건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하고 you are happy 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다르기도 하고. Are you happy의 뜻이 이런 뜻이래. 그럼 you are happy는 무슨 뜻일까? 행복하니 너는? 행복하니 너는? 행복하니 너는 하고 너는 행복하니는 똑같은 말이고요. 똑같은 말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다르게 하지는 않을 텐데요. 유어 해피는 이런 뜻이에요. 너는 행복하다? You are happy니까 you are happy 묻지 않는 느낌이 들고요. You are happy. You are happy. You are happy. 묻는 것 같아요? 묻는 말인 것 같아요. You are happy. You are happy. 묻는 말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You're happy? 응, you're happy. 엄마. 묻는 말 같아요? You're happy 이럽니까? You're happy 이럽니까? 그럼 이거 다시 읽어보세요. Are you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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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묻는 말 같아요? 묻는 말 아닌 것 같아요? 묻는 말인 것 같아요. You are happy는? 있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you are happy는 너는 행복하다라는 뜻이에요. 너는 you의 뜻이 뭐래요? 너는? 너라는 뜻이고요. happy의 뜻은 행복하니고요. 얘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 얘를 보고 선생님이 뭐라고 알려주지 않았나요? 비동사? am, is, are 보고 be동사라고 그랬고요. 종류는 세 가지. am, is, are가 있고 뜻은 이다, 있다. 이다란 뜻도 있고 있다란 뜻도 있는데 지금은 둘 중에 무슨 뜻인 이다. 것 같아요? 이다. 선생님이 어떤 시 앞에 be 동사 쓰면 어떤이란 뜻이 뭐로 바뀐다 했어요? 어떻다라고 바뀐다 했죠? 그러니까 you are happy의 뜻은 너는 어떻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you are happy는 묻지 않는 말이니까 묻는 말로 바꾸고 싶으면 이 부분만 읽어보세요. You are. 여기만 읽어보세요. Are you? Hey, you are you? 하면 물음표를 막 붙이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you are happy는 무슨 뜻이고, 너는 행복하니? 아, 행복하다? are you happy는? 너는 행복하니? 하고 묻는 말이 된 거래요. 아, 기분을 물어봤으니까 답을 해야 되겠죠?
헤이,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Are you happy? Are you happy? 좀 비슷하게 흉내를 내봐. Are you happy? Are you happy? 이러니? Are you happy? Are you happy? 흉내를 내보라고. Are you happy? Are you happy? Are you happy? Are you happy? 헤이, 물어봤으니까 답을 해야 되겠죠? I am happy. 그래? Yes. Yes, I am. I am. 뒤에 생략된 말. Yes, I am am happy. happy. I는 무슨 뜻이에요? 나는 나는. 그러면 여기에 있는 I am 또는 I am happy도 누가 다 맞네요. 누가? 내가. 어떻다? 행복하다. 재밌다. I의 뜻은 나. 나는. 내가. 해피의 뜻은 행복한. 행복한 이란 뜻이니까 무슨 시고 어떤 시? 어떤 시 앞에 뭐 써놨어요? 비동사. 이렇게 합쳐서는 무슨 뜻이 된 거예요? 행복한. 행복한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쓰면은 이게 무슨 뜻으로 바뀐다 했어요? 어떻게? 어떻게로 바뀐다 그랬어요? 어떠하다? 어떻다가 된다 했어요? 행복하다?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쓰면 응. 어떠니 뭐로 바뀐다고요? 어떻다로 바뀐다니까요. 어떻다 해야지 마침표도 쓸수 있겠고 마침표를 쓸수 있어야 문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 여기는 전부 어떤 시 가지고 문장을 만들고 있는 것 같네요. 상대방에게 어떤니라고 물어보고 대답이 어떻다 하고 어떻지 않 않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전부 어떤 시만 쭉 나오네요. 그렇죠? 오케이. 다음 또 물어보겠네요. Are you sad? Are you sad? 오케이. sad의 뜻은 슬프. 그러면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슬픈 이야기. 이런 말 만들 수 있어요. 네, 어떤 이야기? 슬픈 이야기. 그러면 슬픈이라는 뜻을 가진 sad는 무슨 시다? 어떤 시? 네, 그러면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세요. You are sad? You are sad? 왜 이렇게 묻는 느낌이 들게 있습니까? You are sad. You are sad. 이건 무슨 뜻일까요? 너는 슬프다. 그렇지. 하나를 가르치니까 둘을 하네. 에이, 누가? 네가. You가. Are sad. 어떻다? 슬프다. 에이, sad의 뜻이 슬픈이니까 어떤 시고 어떤 시 앞에 뭐 붙여놨어요? 비동사? 비동사. 어떤 시 앞에 비동사가 오면 이렇게 합쳐서 무슨 뜻으로 바뀐다 했어요? 행복한, 아니, 슬프다. 어떤이 뭐로 바뀐다 했어요? 어떤이 어떻다로 바뀐다 어떻다. 했었는데 어떤 자리에 sad가 있으니까 are sad의 슬프다. 뜻은 그러니까 okay. You are sad는 묻는 느낌이 들어요? 묻지 않는 느낌이 묻지 들어요? 않는 느낌이에요. okay. 그래서 너는 슬프다. You are sad. okay. 근데 묻고 싶으니까 묻는 느낌이 들도록 바꾸고 있네요. 너는 슬프니? 너는 슬프니? Are you sad? Are you sad? 물어봤으니까 답을 해야 되겠네요. 네. Yes, I am. Yes, I am. I'm I'm sad. sad. Okay. Yes, I am. 뒤에 생략된 말은 뭐예요? Sad? Yes, I am sad. I'm은 뭐 해주린 말이에요? I am이 아니고 I죠. I am. 아이 엠 여기 읽어보세요. 아 아이 엠 sad 여기 읽어보세요. 아이 엠 똑같은 아이 말두번한 거죠. 이 말은 굳이 할 필요 없었어요. Yes, I am만 해도 될 뻔했어요.
똑같은 말을 한 거니까. 계속해서 또 물어봅니다. Are you surprised? Are you surprised? 야, 이게? Are you? 단어를 이렇게 못 외우면 어떡함, 못 익혀오면 어떡합니까? 이거 글자가 보이는데도 못 읽으면 어떡합니까? 파닉스 괜히 배운 게 아니고요. 이런 거 읽을 수 있도록 연습하려고 A레벨, B레벨 한 거고 이제 C레벨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떤 소리네요, 이거. 스크 에이 얼 부? 이게 알파벳 뭐예요? D 무슨 소리 내는 거예요? Scared. 못 읽으면 어떡하면 이게 무슨 서프라이즈입니까? Scared지. 응? Scared 뜻이 뭐예요? 무섭니? 무섭니까? 무섭다? 무섭다예요? 그러면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인데 비동사가 필요하겠어요? 서운? 무서워하는, 겁먹은 이란 뜻이죠. 무섭다가 아니고요. 예, 무서운 이야기 말 돼요? 네. 겁먹은 사람 말 돼요? 네. 어떤 사람? 겁먹은 사람. 무슨 시예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뜻이 이러니까. 어떤 시? 읽고 뜻. You are sad. 아, 이게 sad로 보이나요? 아니, you are sad. You are sad. Scared. You are scared. 나는 무섭다. 아, 너는 무섭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너는 무섭다, 겁먹었다. You are scared. 오케이. 근데 you are scared는 너는 겁먹었다, 무서워한다라는 뜻인데 묻고 싶죠? 네. 오케이. 그래서 묻지 않는 느낌. 묻지 않는 느낌? You are. 묻는 느낌? Are you. 그래서 상대방에게 you가 너죠. 너에게 겁먹었는지 무서워하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묻는다? Are you scared? Are you scared? 하고 물어봤죠, 그쵸? 네. 오케이. 그러면 답을 해야 되겠죠? No, I'm not. 그 다음에 I am. 먹지 않았어. I'm not scared. 지금 어떻게 무슨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답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바로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Are you scared? 라고 물어봤죠? 네. 근데 겁먹지 않았으니까 뭐라 그래요? No, I'm not. I'm not scared. Scared. Scared는 무슨 뜻이었어요? 무서운. 무서운. 겁먹은. 겁먹은. 그럼 not scared는 무슨 뜻일까요? 너 무서워. Not scared의 뜻은 뭐겠어요? 무섭지 않다. 겁먹지 않은. 오케이. 겁먹은. 겁먹은. Scared. 오케이. 겁먹지 않은. Not scared.
Hey, 겁먹지 않은 무슨 시예요? Not scared. 무슨 시 덩어리예요? 어떤 시? 어떤 시 덩어리죠? 겁먹지 않은 사람. 말 됩니까? 어떤 사람? 겁먹지 않은 사람. Not scared. 두 단어가 합쳐졌지만, 이런 뜻이니까 무슨 시 덩어리네요? 무슨 시 덩어리예요? 어떤 시 덩어리네요? 어떤 사람? Not scared. 겁먹지 않은 사람. 이런 말할수 있죠? 그러니까 앞에다가 또뭐 붙여놨어요? 어떤 시 앞에? I. I를 붙여놓은 겁니까? M을 붙여놓은 겁니까? M이 뭐예요? M이 뭐예요? 비동사. 네,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이면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합쳐진다 그랬어요? 어떤이 뭐로 바뀐다 했어요? 어떻다. 네, 그러니까 am not scared죠, 이거. am not scared의 뜻은 무섭지 않다, 안타. 겁먹지 않는다 라는 뜻이죠. 네, 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Are you? 너 겁먹었냐고 물어봤죠. 잠깐만. Are you scared? Are you scared? 그랬더니 겁먹지 않았으니까 뭐라 그래요? No, I'm who? Not? No, I'm not. Not? I'm not sc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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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떠듬떠듬 읽으면 어떡합니까? 집에서 연습하라고 선생님이 클래스 카드 공부할 수 있는 자료를 다 만들어놓고 듣고 따라서 말하고 스피킹도 하라고 했는데. 헤이, 그 다음에 너 놀랐니? 라고 묻고 싶으면. Are you surprised? Are you surprised? 헤이, 여기까지 무슨 소리겠어요? Sir. Try. Surpr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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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은 놀랐니? 논란이죠. 무슨 시예요?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시? 어떤 시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고 뜻을 생각해 볼까요? You are You are surprised. surprised. 너는 놀랐다. 그렇죠. 너는 놀랐다인데, you are는 묻는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Are you? 는 묻는 느낌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러니까 너는 놀랐다? You 끝까지 읽어야지. 넌 놀랐다? are you surprised? 근데 너는 놀랐니? 라고 묻고 싶으니까 Are you surprised? Are you surprised? 라고 물어봤죠. 답을 해야 되겠죠, 이제. Yes. 놀랐나, 안 놀랐나? 안 놀랐네요. No. Not. No. No. I. I'm. No, I'm not. No, I'm not. 난 놀라지 않았다. I. That I'm not surprised. surprised. No, I'm not. I'm not surprised. Surprised. 뜻은 놀란. not surprised. 뜻은 안 놀란? 안 놀란? 놀라, 놀라지 안 않음이죠. 놀라지 않은 사람, 말 됩니까? 네. 무슨 시 덩어리예요? Not surprised. 어떤 시?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또 붙여놨네요. 그래서 어떠니? 어떻다. 놀라지 않았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쓰기 시험 연습은 잘좀 해오셨나요, 이제는? 오케이, 잘 쳐주세요. 공부는 잘해야죠. 좋습니다.